그럼요. 그런데 안나의 집이 봉사활동으로 이제 봉사자들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봉사자들이 많이 올수 있는 거예요? 전연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주교뿐만 아니라 전주교들 많이 오고 또한 개신, 기독교, 불교, 무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왔느냐고 물어봤는데 좋아요. 왜 좋아하느냐고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어요? 사랑 실천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친구들 모르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좋은 생각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이십니다. 사랑 체험할 때마다 예수, 하느님 느낄 수 있고 행복합니다. 아는 것보다 체험해야 됩니다. 하루에 봉사자들이 몇 명이나 오는 거예요? 35년, 40년 전도 매일매일 오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딱막 요일 정해놓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날 그날 이게 신부님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시되면 그날 몇명 오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1년 반 지나가지만 코로나 시작한 다음에 매일매일 봉사자 오셨습니다. 정말 큰 기적입니다. 매일 두 번째 기적, 2시 반 되면 매일 750명 식사할 수 있는 것 보던 일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매일 두 번의 기적이 항상 안나의 집에서 사실입니다. 일어난다고. 사람 생생하는 것 아니고 운영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 직접적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금요일 날 생겼던 일. 금요일 날 저는 살 창고 들어갔는데 살 거의 이틀만 살 있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 직원 그래서 전재님 살 없어요. 봤어요. 아이고 어떡할까. 신부님 꼭 전재 마세요. 아시는 것처럼 매일 우리는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들어와서 확인하고 없으면 보내주십니다. 지원 많이 하셨죠? 예, 사실입니다. 그럼 꼭 전재 마세요. 토요일 날 아침 나가서 문 앞에 살 100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누가 두고 가신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많아요. 하느님이 채워주시는 거네요, 예, 진짜. 사실 정말 지금 우리끼리 농담 됐습니다. 냉장고 열으면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오늘 밤에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와서 확인하고 없으면 보내주겠다. 사실입니다. 해놓고 가신다. 수학처럼 됩니다. 사실입니다. 수학처럼 정확하게. 수학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옆분당에 전화하신 건 아니죠? 어떤 때는 누가 가져오는지 몰라요. 문 앞에 갖다 놓고 가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안나의 집엔 이렇게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기 거 챙기기 되게 바쁜 것 같거든요. 근데 신부님이 느끼시기에도 왜 이렇게 세상이 좀더 빡빡해질까?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 우리 생활 목표, 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빌어, 돈, 돈, 돈. 마지막 가지 돈이요. 목표 돈이요. 돈 만들어야지. 사실은 이렇게 사는 사람, 불안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내 시간, 내 돈, 내 거, 내 거, 내거 생각하면 뺄까봐 걱정하고 불안해요. 반대로 나눔 실천할 때 가지고 있는 것 나누면 나누기 때문에 손벽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가득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거, 내 시간, 내 돈, 내 물건, 내 거, 내거 생각하면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반대로 받으세요. 괜찮아요. 나누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사람 이거 예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것 나눠야 됩니다.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나누고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행복은 나눔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시지만 당신 생활 세면 우리하고 나누셔서 우리한테 100%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느낌 많이 들어옵니다. 결국 이것도 약간 두려움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신부님. 내걸 나누면,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삶을 살다가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도 나눴는데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난 맞아요. 힘들면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잖아요. 믿음 약해서 그런가 봐요. 무슨 뜻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365번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마.
들어지 마, 들어지 마. 말씀하시면 이 책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아~ 믿으면 실천하면 아름다운 예. 책이라고. 아, 아름다워. 여기서 우리 생활 다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서도 마음으로는 사실 다들 나도 안나의 집 가서 한번 봉사해보고 싶고 정말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뭔가 나누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이걸 마음 먹기가 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뭐 작은 나눔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오, 당연하게. 봉사라는 것은 안내 집 가서 설거지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능 나눔입니다. 거기 사는데 우리 집 옆에 노인점 있으면 거기 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지금 후면 고아원에서 거기 가서 거기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탤런트 한 분 오셨어요. 안나지 한 분 오셨는데 누군지는 말씀해 주시면 좀 그래요. 오, 아니요 괜찮아요. 사실은 그 친구한테 저는 세례 주었어요. 아 신부님 봉사하고 싶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럼 배우처럼 도와줘요. 어떻게 한나 집 홍보하자. 한나 집 홍보해 주셨어요. 거기 페이스북 열었는데 사람 많이 봤어요. 큰 틈이 됐어요. 큰 틈이 됐고. 무슨 뜻입니까? 사람마다 자기 재능에 따라서 봉사해야 됩니다. 대부분 봉사자 처음 오실 때 신부님 봉사로 왔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아니 현진님 뭐 좋아하세요? 어? 아니 뭐 좋아하세요? 아 저는 운동 좋아요. 그럼 우리 전소영 애들하고 운동해 주세요. 아 저는 음악 좋아요. 그럼 애들한테 음악 가르쳐 주세요. 요리 좋아서 그럼 주방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재능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재능에 따라서 봉사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것뿐이요. 그럼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고 봉사 나누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도 막 이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예. 개성공인마다 예. 다 다른 거네요. 예수님 사람에게 누구든지에게도 재능 안아주셨습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봉사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기자로서 좋은 것 많이 하고 좋은 소식만 올리면 사람 마음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고 신부로서 똑같이 우리 모두 다 재능에 따라서 봉사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신부님들도 재능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게. 사제로서. 사제로서.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지 우리 마음에. 아, 제가 물어보고 이거 이 채널이 또 신부님들도 많이 보니까 신부님들도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 은근히 많거든요. 은근히가 아니지. 신부니까 당연히 많지. 은근히. 아, 죄송합니다. 당연히 많은데 신부로서 당연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봉사하면 전례적 봉사를 그냥 봉사로 생각해서 그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는 오블라티 수도원 소속 신부지만 오블라티 수도원 수도자 되기 전에 교구신학교 15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예. 저는 원래 교구신부님 되려고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받았던 교육 교구신부님 영선 요한복음 6장 어제는 착한 목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착한 목자. 목자. 아~ 예. 양 아묘식 아묘식 알고 있고 양 얼굴을 알고 있고 목소리 알고 있고 양들에게 마시는 것 줘야 되고 보호하고 좋은데 모셔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또한 자기 생활까지 보호해야 됩니다. 위험하면 도물 나오면 보여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아야 되고 마시는 것 줘야 되고 보호하고 자기 생활까지 줘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잠깐만. 또한 한 마리 잃어버리면 편한 생활 놔두고 찾아가서 그런 양 마리를 찾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잠깐만 어제입니다. 사제할 일이 사제들 우리들은 이렇게 산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예, 하면. 예. 사실은 요즘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 오피셜 데이터 전지교 중에서 20%만 선당 다녔습니다. 80% 바깥에 있어요. 그분 찾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이거 이와 같은 사목하고 있는데 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
녀석이 10만 명 있습니다. 예. 많죠. 예. 대한민국 가출 전선에 40만 명입니다. 어, 엄청 많네요. 네 배 두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선도를 위해서 활동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돌보고 있는데 그러나 바깥에 있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40년 도와주고 있는데 많죠. 집 네 군데 있고 40년 도와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선남에서 우리와 같은 단체 다섯 군데 있는데 합쳐서 200명 정도 애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남 몇 년 조사였는데 가전박 애들 2,000명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200명 도와주고 있지만 1,800명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보호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예. 있는 애들이. 그러면 그 친구들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찾아가자. 아직 전 2015년 아지드 운동 시작했습니다. 벗어나 구입하고 밤에 6시부터 밤 12시까지 길에서 나가서 가출 애들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이거 사제아들입니다. 너무 아지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기다리지 사무실 기다리지 말고 우리 먼저 찾아가자. 길에서 나갈 때 박수 치는 사람 진정하는 사람 없어요. 욕을 먹고 바깥에 아지드 할 때 이렇게 나가요. 사람 욕을 하고 나쁜 이야기 많이 듣고 싸움 위험하고 그래도 사제로서 착한 목자이라서 예수님 착한 목자 따라가야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가출 애들 찾아가야 됩니다. 선교사라서 신부님들 선당 다니지 않는 전선 애들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야 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